엄청 까이고 먹잇감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회고록 퇴임 2년 만에 나온 변방에서 중심으로는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고 긴급 중세 3일 만에 7세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감상문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감상평 아니고 감상문입니다. 이 책을 읽은 분이 계시면 책을 읽고 난 소감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와 다른 생각이 궁금하네요. 저는 집 근처 서점에 재고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오전에 구매했더니 오후에 책을 받을 수 있어서 새삼 또 놀랐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택배 상자를 뜯고 이 책을 꺼내는 순간 우왁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책의 두께가 어마무시했거든요. 보신 무기로 써도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인데 이제 이 책이 가장 두꺼운 책이 됐네요.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300쪽 정도로 총 655쪽입니다. 윤 정부와 비교하면서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처음에는 일일이 검색하면서 봤는데요. 앞으로 책을 읽을 분께 팁 하나 드리면 책 뒷부분에 외교안보 일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길게는 7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지 않은데 시계열 순으로 정리되어 있어 참고해서 보면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좋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제가 느낀 점을 모두 공유하고 싶지만 독서 모임이 아닌 관계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대담자인 최종권 교수의 목격담입니다. 한 번은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헤이, 문 프레지던트. 내가 사는 트럼프타워에 LGTV만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사이에 LGTV 같은 거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파는데 우리는 무역 적자가 많아요. 문프는 이 얘기를 듣고 그 LGTV 다 텍사스에서 만드는 겁니다. Made in Texas, 그러니까 자랑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라고 되치기했죠. 트럼프의 막무가내식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때면 헤이, 문 프레지던트. 방위비가 싼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잘 사니까 돈을 좀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이 한 전쟁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맺은 혈맹입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죠. 라고 대응을 했죠.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 허나 연설을 통해 미국과 충분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미국은 장진호 전투는 위대한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이 전투에서 3만 5천 명이 전사했고 10분의 1 정도가 장진호 전투에서 발생한 미국에게는 뼈아픈 전투였죠. 미국에서는 잊힌 전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 그 전투의 위대함을 말해주고 경의를 표하며 한미가 혈맹관계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었죠. 연설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7년 전인 1950년 미 해병들은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흑남 철수 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오른 피난민 중에 나의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새로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2년 후 나는 빅토리오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이 없었으면 오늘날 나도 없었습니다. 세계 2대 겨울 전투로 불리는 장진호 전투. 시베리아의 눈보라 폭풍에 갇혀 체감온도는 영하 60도까지 떨어졌고 중공군에게 전멸하거나 동상으로 전멸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들에게 항공지원이 절실했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고토리의 밤하늘에 작은 별이 나타났고 기적같이 기상 상황이 좋아져 피난민과 함께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참전용사들. 이 연설문은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죠. 제막식에서 볼 수 있었던 기념비 꼭대기에 있는 상징물이 고토리의 별입니다. 제막식에 매우 흡족한 트럼프는 외국 정상에게는 처음 보여주는 사적 공간으로 초대를 했죠. 탄탄한 기획에서 나온 스토리텔링, 성공적인 작전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문프에게 이메일로 소통하자는 얘기, 김여정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에 미안했던지 김정은은 남북채널 복원 친서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처음으로 공개된 일화입니다. 이 외에도 처음 공개되는 일이 세세하게 적혀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의 프로세스를 직접 읽어볼 수 있다는 것으로도 귀한 기록이라 생각이 되더라고요. 1부에서 선정한 책 고문은 47쪽에서 48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진보 진영이 늘 비판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는 집권을 위해 경쟁하고 정권을 교대로 담당하는 지위로 올라섰죠. 그러니 보다 책임 있게 사고하는 모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성적인 비판에서 벗어나 책임 있게 국정운영을 주도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꼽은 이유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해당하는 건데 책임 있게 정치를 해야 하죠. 근데 우리 정부를 보면 대통령과 정부의 메시지는 책임 없이 발표되고 심지어 대책 또한 없어 보입니다. 며칠 전 해외 직구 금지에 관한 정부 규제 발표는 대한민국을 혼돈에 빠뜨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책꽃문은 무엇인가요? 7월부터 시작해 수차례 자필로 퇴고한 회고로 그 두께만큼 깊이 있는 책으로 전달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일반 시민으로 느낀 점은 퇴임식에서도 느껴지듯 문재인 대통령에게 뒷배는 국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른 모습의 문재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재밌게 읽은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저의 표현대로 하면 여우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죠. 김정은과 트럼프를 한자리에 마주보게 만든 과정에서
완전 여운의 여우야라고 감탄을 했는데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 두 터프가이를 어떻게 마주보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책은 문재인을 작심 비판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반대쪽에 있는 세력들의 절치부심이 느껴졌는데요. 언론과 정치평론가의 해석과 분석만으로 충분한 책도 있지만 이 책은 직접 읽는 것을 권하고 싶은데요. 언론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책의 내용 중 극히 일부입니다. 2부에도 재밌는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끝.